수요일은 에브리데이 중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연중 채널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렌지 공연을 앞두고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은총이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금 릴렉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제 어릴 적 추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인생 만화였죠. 슬램덩크. 일본 애니메이션 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고 자랐고, 슬램덩크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드라마였죠. 농구 드라마 뭐였죠?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 그때 추억을 하면서 제가 슬램덩크 주제곡을 김현중 씨가 한번, 아, 오랜만에 발성 나와야겠네요. 아, 대표적인 게 박상민 선배님이 부르신 게 있어요. Crazy for you.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는 쓸 수 있어. 이게 이 노래는 강렬하게 불러온다, 이런 노래를. 힘든 시간들이지만 나는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좀 이 느낌이 안 돼요. 아, 진짜 힘들어야 돼요. 아,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바로 노래. 아, 힘든 시간을 표현해. 아. 농구공을 항상 들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항상 맹세 위해 모든 걸 갈 수 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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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너무 길은데. 머리 너무 길어? 너 머리 이만큼 길긴 했잖아. 아, 나 준영이 이겨야지. 약속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길기로. 저 머리 기대했어. 여기까지. 아니, 기타 있죠? 머리로 묶어서 칠 거예요. 형도 알고 있구나. 형이 지금 로그인 할 때 뭐가 보였어? 다시 형 지금 좀 전에 형 컴퓨터 로그 인했을 때 뭐가 보였어? 농구야? 어. 농구야? 너를 좋아한다. 나 겁나 좋아하지 나는. 나 완전 좋아하지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는 정대만 그거. 이게 사실 이 노래가 최고인데. 이 노래가 사실. 이 노래 좋아. 죽이지. 난 이 노래 지금도 들으면 심장이 터질 거야. 정대만이 포기를 안 하고 일어났지, 이 노래를 들으면. 포기하지 않는 남자 정대만.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 그 장면.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색깔이 이거 보면 눈물 나. 이 노래지. 이거 유명하지. 왜냐면 이게 오프닝이니까. 아,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좋죠, 형. 그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가슴이 긴장해졌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농구가 정말 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종료예요. 맞아요. 안 선생님이 포기하는 순간.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데는 가락동 가고 있어요. 뭐 요즘 봄이잖아요. 봄숭어 또 먹어줘야 돼. 봄숭어. 봄숭어랑 그리고 낙지. 팬 여러분들이 낙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낙지를 그렇게 안 징그러잖아요. 근데 해외분들은 낙지를 그렇게 징그러워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래갖고 올드보이에서 보면은 오대수가 낙지 먹는 게 되게 굉장히 쇼크였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팬분들은 낙지 한번 먹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뭐 낙지를 탕탕이로 먹을까, 아니면은 요즘 젓가락으로 한 마리 이렇게. 근데 한 마리 에이 설마 그거는 여러 탕탕이로 먹어. 탕탕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을, 서울에 있는 농산물이 여기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몇 살 때 여기 유통하셨어요? 아, 전 여기 살았죠. 잠실에 송파.
이야, 이거 봐봐요. 대박. 와, 새우 맛있겠다. 여기네, 우리가 찾는 거 있네, 여기. 낙지? 이거 탕탕이 먹는 거예요. 네, 네, 새우 한 마리만, 얼마인지 한 번. 한 마리 만 원이라고요? 요만하고요? 만 원? 호텔 보다? 열 마리 돼. 어, 한 마리 더 넣어주시긴 했는데. 어, 두 마리 들어왔어. 두 마리 더 주세요. 네, 그거 그대로 이만큼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상탕이는 네 마리 주셔야 돼, 네 마리. 홍어. 이게 봄숭어예요. 네, 예, 이거 주세요. 아니, 이걸, 이게 도다리예요? 네, 도다리 세 꽃이에요. 도다리 안 먹을 수 없죠.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아주 싸게. 오고, 오고. 이게 이제 어려워하시죠. 저희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제? 코리아 스태미너 굿. 외국 분들이 이거를 되게 생소해. 이거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오, 오, 탈출하려고요. 탈출하려고요. 오, 탈. 굿새우가 나왔어. 얘는 닭. 아, 이거는 닭새우. 어때요? 굳이 이게 만 원 정도 할 거. 닭새우 같은데 먹어볼게. 만 원이야. 이게 만 원은 아니야. 아, 저는 이 돈이면 새우깡을 평생 먹. 주식이 올랐거나 공돈이 생겼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그 맛. 순식간에 내 입에서 2만 원이 날라갔어요. 네. 와우. 지. 봄숭어. 봄숭어입니다. 봄숭어. 도다리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 봄 도다리와 봄숭어는 봄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 오늘 다락 시장 체험 아주 좋아. 새우? 안 돼, 안 돼. 새우 너무 비싸. 자, 오늘의 청평. 새우는 새우깡으로. 오늘 잘 먹었습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